네, 보신 대로 안도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사적 모임 인원 4명, 또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더 늘게 되는데요. 장지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 어떤 곳들이 새로 대상이 됐습니까? 네, 3,000제곱미터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됩니다. 네. 식당, 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정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고 전자출입명부 적용만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영업시간 제한도 달라지는 게 있던데 어떻게 바뀝니까? 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3일부터는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영화 상영 시간이나 공연 시간은 2, 3시간 정도인데 현행 오후 10시 영업 제한을 유지했을 때 운영상 차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은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보상으로 새롭게 마련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금융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인데요. 네. 대상자는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선지급을 신청하면 내년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시작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분들 놓치지 않고 꼭 받으셔야겠죠.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